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는 참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들은 주로 생각을 안 하죠. 그 뒤에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앞에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18절 앞부분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당연히 하겠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것이 주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여라고만 해놓고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아느냐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나를 부르신 뜻, 나를 택하신 뜻,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신 뜻, 이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인 걸 믿으십니까? 만물의 창조자라고 말하니까 막연히 아는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그분이 창조주인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만물의 주권자라는 의미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분의 손 안에서 움직인다.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먼저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뜻을 세우시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되지 왜 굳이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또한 우리를 향해서 세우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다 뜻을 세우시고 그 안에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 손 안에 있어요? 그분 손 안에 있어요. 그분의 계획 안에 있어요. 저는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위로가 되어져요. 내가 아등바등바등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고 힘써도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주님의 손에 딱 있어서 그분이 나를 이끄신다면 여기서 아등바등바등바등 해봐요. 주님의 손은 이렇게 갖고 있는데 여기서 아무리 해봐야 주님 손바닥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여기서 아등바등해. 주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주님은 이미 나를 어디로 이끌어서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하시라는 계획이 다 있으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뜻이나 나를 부르신 뜻이나 같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이 그냥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내가 태어난 거, 내가 지음을 받은 이유도 그 뜻에 똑같은 뜻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한 이유가 있겠죠. 자, 우리 에베소서 1장을 가보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우리 4절과 5절을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그 예정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하는데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 영원 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 모든 것이 4절에는 창세 전에라고 말한 거예요. 창세 전에라는 말은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막 예정론이 나오죠. 장로교에서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어요. 창세 전에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은 누굴 예정하셨느냐? 아담을 지으실 걸 예정하셨고 아담을 짓되 오실 자의 표상으로 짓도록 예정하셨고 계획했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계획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창세 전에 이 모든 걸 계획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은 누구에 대한 예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정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 때문에 그 오실 자의 표상으로 첫사람 아담이 지어졌어요. 우리는 전부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의 예정에 그 계획에 맞추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를 다 사해주고 그 안에 속한 모든 자들의 죄도 다 사해주고 그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손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것처럼 그의 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도록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뭐가 되기 위해서 지어진 거야?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져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신이라. 하나님이 신이시고 그 영을 가지신 생명을 가지신 분이 아담의 그 생명을 불어넣고 그 영을 불어넣어서 아담은 신이 되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첫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 첫 아들에게서부터 많은 인류가 나온 거죠. 첫 아들이 죄를 지어버려서 하나님이 실제로 거룩한 첫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첫 아들 아담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이 거룩한 아들이 되어지도록 예정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론이 정확하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뜻대로 우리가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정되어져서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도록 예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도록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예정론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아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길 안에서만 우리가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만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되어지는 거.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주님이 어쩌다 보니까 부활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누구는 성령을 받고 누구는 성령을 안 받고 교회 다니면서 방언을 말하면 성령을 받고 방언을 안 하면 성령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아들이 되게 한 자인 거예요.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죠. 하나님이 만든 아들은 그 영으로 만든 아들인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인데 그 안에 본적으로 잘못 그동안 죄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 위에 덕지덕지 붙어서 이게 나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은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라는 거. 위에 덕지덕지 붙어서 세상 사람, 세상에서 만들어진 이렇게 만들어진 이거는 벗겨지면 된다는 거예요. 보석이 어떻게 해서 보석이 나와요? 다이아몬드도 그 껍데기에 뭐가 많이 붙어있거든요. 쓸데없는 돌들을 다 제거해야 깎아내야 진짜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진짜 보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보석은 바로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가 매일매일 죽는 이유를 말하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랍니다. 이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내로 이 죽을 육체는 죽을 것이고 내 안에 생명은 영원한 것인데 이 생명이 나타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내가 죽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생명이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를 성경은 산자라 말하고 생명이 없는 자를 죽은 자라 말하는데 그 이유가 산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고 있고 죽은 자는 사단의 종이 된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모든 자들을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는 게 뜻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종이 되어진 자를 다 건져 내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치심은 나만을 위해서 지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건짐을 받도록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뜻 안에 또 무엇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이끌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게 한 이유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영원한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나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영화로우시면 나도 영화롭고 하나님이 생명을 가졌으면 나도 생명을 갖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믿는 자들이 영생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영생에 이르는 것은 생명이 내 안에 내 영에서 혼까지 나와야 돼요. 영만 하면 어떻게 돼요? 온전한 하나님의 몸이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가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형상. 그 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신 몸. 그 몸이 부활했을 때도 제자들이 만질 수 있었어요.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몸으로 다시 입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예수님과 같은 몸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되니까 예수님이 가진 생명만큼 내 안에 생명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가진 그 마음과 예수님이 가진 그 신의 속성을 우리가 그대로 다 물려받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어도 내가 아직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여도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속성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라고 우리 질문을 해봐야 돼요. 죄의 속성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아직 여전히 내 죄의 속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 신의 속성에 도달하지 않은 거죠. 영으로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을 수 있겠지만 혼적인 부분은 아직도 죄 속성에 매여 있어서 생각과 마음이 아직은 계속해서 죄의 사람이 나를 주장하니까 주님이 그것을 신의 속성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걸 막 외우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를 형님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신의 성품을 내가 자연히 갖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나를 갖다 훈련시키시면서 변화시킬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에 덕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그렇게 덕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가운데 인내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는 뭐를 난다 그랬어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인내하는 자들은 어떠한 연단이 와도 그 연단 안에서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인내가 있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덕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덕은 안 나타내. 그러면 아직은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거듭은 났다고 말은 하겠지만 그 거듭남은 영적인 거듭남일 뿐인 거지 혼적인 거듭남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우리가 거듭날 때 물로만 거듭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는 혼적인 부분, 생각과 마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완전히 내 영 안에 있는 성령이 내 바깥의 혼적인 부분까지도 다 나와서 신의 성품에 도달하는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절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무지 절제가 안 되는 이유, 그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아직도 내 생각 때문에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절제가 되어져 있어요. 모든 것의 절제, 육체의 생각을 못 박으니까.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까 그 복종이 나로 하여금 절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절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형제 간의 사랑도 되어지고 우애도 생기고 이와 같이 하나하나 모든 것이 내가 얼마만큼 신의 성품에 도달하는 자로 변화되어져 가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어지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세워지는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도록 내가 할 것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거죠. 그 성령님이 그 모든 일을 할 때 이것이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라고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계시록 5장 10절 말씀처럼 피로 사서 우리로 하여금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그 말의 의미나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했다는 말이나 다 동일한 말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단 한 분인 거예요. 많은 아들이 아니에요. 단 한 분. 그럼 우리는 뭐냐? 그의 몸된 지체인 거예요. 지체. 우리 각자는 예수님을 연합되어진 지체. 포도나무는 참포도나무 하나인데 가지는 많은 것처럼 예수님께 접붙여진 그의 지체가 되어져서 그 한 몸, 한 교회, 한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이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아들이지 그 바깥에서 예정된 아들이 아닌 거죠.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자유가 있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것에서 그 안에서 쉼을 얻는 거. 왜냐하면 그분이 아들이고 그분이 거룩하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그와 같이 거룩한 신의 성품을 가진 거룩한 아들이 되게끔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신 그분 그 예정하신 뜻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수님을 보내신 그 자체가 그 예정하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자체가 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빚으시고 나를 아들로 만들어 가시겠구나. 나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아등바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등바등하는 건 뭐예요? 내가 열심히 나를 어떻게 내 더러운 죄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은 거 그런데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분의 이름뿐이에요. 그분이 받으시는 영광은 그분의 이름뿐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고 막 찬양하는데 진짜 찬송은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그 이름을 찬송할 때가 진짜 찬송이에요. 사람이 가사를 지은 건 그 감동에 의해서 가사를 짓고 곡을 만들어서 찬송을 지었지만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실제로 그 감동이 그대로 경험되어져서 올려드린 거니까. 근데 훗날 그것을 그냥 부르는 사람은 그냥 노래가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그 찬송 하나하나 가사가 어찌 그렇게 내 마음인지 어찌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렇게 담아서 쓸 수가 있을지 이 사람은 똑같은 성령을 경험하고 똑같은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같은 감동과 감화로 같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걸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찬송으로 올려드릴 때 그것이 곧 내 찬송도 되어지는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아직은 내가 그 상태가 안 되면 그러한 자가 되어지고자 하는 소망을 담아서 또 내 마음이 정말로 그와 같은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온 마음을 거기다 담아서 그렇게 드리는 찬송. 근데 매일의 찬송 속에 그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이름을 찬송하는 경험이 내게 있도록 나는 죽고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온전한 찬송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우리 이미 나누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한 이유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의 아들도 당연히 거룩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땐 모든 행실이 거룩해요. 앉았든 일어서든 일을 하든 그 모든 게 거룩한 행실이 되어져요. 근데 육의 생각을 따라서 내 육신의 사욕대로 정욕대로 행할 땐 거룩한 행실이 아닌 거예요. 똑같이 보여요. 하지만 똑같이 보여도 거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고 모든 행함에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어찌하여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셔야 기뻐할 수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거기서 여호와라고 한국 사람들이 말하고 번역도 여호와고 찬송에도 여호와인데 우리 주여 그 말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주님 그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 이름이 성경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기자가 썼기 때문에 그렇게 곡을 만들어서 그렇게 노래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에 그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고백할 수 있으려면 그분의 거룩함과 이 세상의 더러움의 차이를 아는 사람, 그분의 그 존귀함과 이 땅에 어쩔 수 없는 모든 일을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분만은 그 모든 것 위에 초월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라면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이름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경험하게 되겠죠. 정말 그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근데 그 이름을 내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을 주로 섬길 때,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그러면 그분이 주가 되어지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분은 나의 왕이요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분 안에 모든 것을 맡길 때는 근심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뻐하겠죠. 모든 일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 그분께 맡겼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비록 내 앞에 있는 일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일지라도 고통의 일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게 주어졌을 때 우리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걷어내기 위해서 허락한 일이니까 기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뻐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딱 생기면 아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일이 허락됐구나 라고 생각하면 감사로 받게 되겠죠. 기쁨으로 받게 되겠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일을 했는데 헌금도 많이 내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왜 이런 거예요. 그건 지금 아무리 봉사를 했던 성경을 읽었던 기도를 했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감히 나 같은 자가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축복을 가진 것을 정말 아는 자라면 모든 것에 그냥 기쁨으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오른뺨을 때려도 왼뺨을 흐흐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 때려라. 뭐 이것 맞아서 내가 더 하나님의 아들로 신의 성품으로 바뀔 수 있다면 할렐루야. 그래서 그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4절하고 5절이 중요한 말씀이죠. 주님이 그분의 이름을 나 외엔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말한 거죠. 나 외에 다른 이름이 없어요. 제가 그 시편 할 때 욥기 5장 말씀을 했었잖아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여섯 가지 재앙이 있어도 또 일곱 가지 재앙이 있어도 나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과 창이 아무리 오고 환난이 오고 죽음이 와도 전쟁이 일어나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거룩하게 모시는 자가 되어진다면 먼저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주를 배웠으며. 근데 뭐라 그러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내 앞에 주가 항상 계심을 봅는 자. 주님이 내 앞에 있고 나는 그분 앞에 늘 얼굴을 보고 있는 사람.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그렇게 매일 주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주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묻고 그분 앞에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향한 그 눈의 시선이 항상 그분 앞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내가 항상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서 그가 주를 배웠다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요동하지 않는 그 일이 그에게 있고 그리고 그가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예수님을 항상 그 얼굴을 뵙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심령 속에서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이죠. 늘 주님과 대화하고 늘 주님과 교제하고 늘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으로 위로받고 주님 앞에 찬송 드리고 그와 같은 사람이 항상 주의 얼굴을 뵙는 사람인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죠. 보좌가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는 의미는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서 거룩해지려고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되어져서 그 예수님 안에서 늘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주님하고 친밀해야 되는 걸 말하고 있죠. 그거를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러죠?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다니는 사람.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죄 없다는 사람은 주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이라. 그는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거다 라고 말해요. 빛 가운데 거하면 자꾸 뭐가 드러나요? 죄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증거예요. 내가 뭔가 죄를 졌다고 느끼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주님과 사귐이 있으면 주님이 빛으로 자꾸자꾸 비춰주니까 자꾸자꾸자꾸 더더더 드러나는 거예요. 더 내가 뭘 할 수 없는지, 더 내가 뭐가 바뀌어야 될지, 더 주님 안에서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빛 가운데 내가 있으니까 빛이 점점 어둠을 밝혀줘서 알게 되는 거고 이것이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서 열심히 주님을 구하고 찾고 그래서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은 거, 그 죄에서부터 놓임을 받은 거, 그 죄도 짊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니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면 기쁨은 없어요. 그것은 주님과 사귐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예요. 하지만 주님께 맡기고 아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또 내가 이 잘못한 죄를 깨닫게 해주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난 이렇게 부족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난 예수님이 있어서 내 이 부족함을 알고 깨달아서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정상적인 자세예요. 주님과 사귐이 있으면 잘못된 게 드러나면 아 빛으로 이걸 드러냈구나. 그걸 하나님은 마귀가 역사하는 걸 그래서 그대로 두시고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라는 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항상 기뻐할 때 있다고요? 주의 얼굴을 날마다 내가 배울 때. 그러니까 예수님 매일매일 순간순간 찾아야 될까요? 안 찾아야 될까요? 찾아야 돼요. 매순간 뭘 하든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하고 함께 하는 그러한 자가 돼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0장 20절. 물론 기뻐하는 거에 대한 많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것만 제가 딱 뽑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을 주로 섬길 수 있게 된 것처럼 기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항상 배울 수 있다면 이 기쁨을 놓치지 않을 거니까. 근데 세 번째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상,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상 기뻐할 게 없죠. 근데 이 생명책에 어떤 자가 기록이 되어져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들이 나아가서 귀신을 쫓았는데 귀신이 떠나가다이다. 이걸 기뻐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너희가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귀신이 항복한 건 바로 하늘의 권세가 내게서 있다는 걸 나타낸 것이니까. 그 하늘의 권세가 그 주권이 어떻게 너에게 주어졌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예수님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하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가 되는 자에게 주어지는 자녀의 권세를 말한 거예요. 그 아들의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인 거예요. 그 권세가 내게 다 있어요. 그러니 그 권세로 물리쳐야 돼요. 나에게 속이고 들어오면 그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나를 속이려고 하면
물리치고 내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면 물리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주님 내 생각이 아닌 나는 주님의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내 지혜가 아닌 주님의 지혜로 하겠습니다.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면 반드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까 기쁨이 솟아서 정말 자유함을 얻어요. 내가 뭘 하려고 할 때는 저 같은 경우 선교지 나가서 하려고 할 때 내가 하려고 들면 두렵고 떨리고요. 가슴이 두근두근 떨려요. 왜? 잘할 수 있을까? 또 영어도 뭐 별로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는데 이걸 말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영어가 표현이 안 돼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그럼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어요. 그리고 아무리 자를 가리켜서 뭔가 전했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의 은혜를 하나도 못 받으면 이거 왔다 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그런데 예수님을 딱 의지하면 어떠겠어요? 완전히 배짱이지. 예수님이 하실 거니까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예수님이니까 그리고 저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예수님이시니까 나는 자만 보내임을 받은 자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주님 나를 여기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죠? 저를 사랑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죠? 저들이 구원받길 원하는 것도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하세요.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 뜻대로 입술에 말씀을 부으시고 주님이 하시옵소서. 제가요 영어 미국에 있는 동안에 단단하도 안 써도 될 만큼 어떤 때는 방콕을 하면 안 쓰게 되거든요.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한국말만 하잖아요. 그러면 언어라는 거는 써야 늘고 써야 이 머리가 돌아가요. 영어 한마디도 안 쓰고 있다가 갑자기 1년에 한번 가가지고 영어로 하려고 그러면 버벅대고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그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 영어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것만 하는 영어예요. 거기서 들으신 분들이 그래요. 아주 쉬운 영어로 아주 간단하게 쉽게 말하는데 너무 클리어하게 너무 분명하게 알아듣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어려운 영어 굳이 써서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간단하면서도 쉬우면서 그러니까 알아듣기도 쉽고 통역하는 사람도 통역하기도 쉬운 거야. 그렇지만 복음은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어도 똑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렵게 말하지 않아요. 한국분들 막 유식하게 말해야 학문적으로 말해야 좋아한다 그러시는데 복음은 저 비천한 자, 학문이 없는 자 그런 사람에게도 전해진 게 학문이에요. 베드로 공부 안 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거든요. 쉽고 정확하고 분명한 게 복음이에요. 분명한 건 뭐예요? 나의 뜻은 너를 나의 아들로 삼기를 원한다.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 아들이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걸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내 아들이 되어졌고 그렇게 아들이 되도록 예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십자가를 믿고 너는 나만 따르라. 아주 너무 분명하고 쉬워요. 그리고 나를 따르면 네가 항상 내 얼굴을 보게 된다. 매일매일 내 얼굴을 보고 나와 함께 동행하니 너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는 이유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을 또한 사역을 하면서 했을 때 귀신이 떠나갔어. 야, 내가 귀신을 쫓는 은사가 있어. 병이 나았어. 내가 병을 쫓는 은사가 있네. 낫게 하는 은사가 있네. 이걸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주어졌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권세.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가 내게 주어졌구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구나. 이거 이상 더 깊은 게 없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수 없거든요. 자녀가 됐으면 하늘의 권세는 자연스럽게 나타나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쫓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을 그 다음에 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기도만 하고 사는 사람이 일도 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내 안에서 성령이 기도시키시기도 하시고 또 내 마음에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기도 하셔요. 영의 기도와 내 마음의 기도 이 두 가지가 같이 겸해져 있어요. 사실은 24시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것이 내 안에 늘 있어지면 미처 알지 못하는 일이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은 그거를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를 하게 하셔서 위기를 모면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난 알지 못하는데 내 영이 계속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영으로 늘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주 앞에 구하셔야 돼요. 방언을 하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어서 방언을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 영이 늘 주님을 찾고 구하고 순간순간 알지도 못하는 기도라도 드릴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중보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서 대신 기도하는데 순간에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있어서 막 기도하게 되어지고 어떤 때는 그 방언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데도 방언을 하게도 되고 등등 여러 가지 기도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마태복음 26장 41절을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 때문에 앞에 시험에 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시험에 드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건 육신이 약해서.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라는 이 존재를 갖고 있는 동안에 시험에 들 수 있는데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든지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는 확률은 거의 100%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그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줬겠어요. 육체가 있는 동안엔 시험이 들 수 있는 요새가 100%예요. 주위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순간순간에 우리 시험에 들 수 있고 그 시험에 들게 하도록 마귀는 역사를 한다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한다는 얘기는 주님의 영으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인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5분 10분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겠나. 그런데 늘 예수님하고 정말 대화하는 훈련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지금 시험들 말을 하면 예수님과 계속 대화하던 사람은 그 순간에도 그걸 들었을 때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겠죠. 미리미리 일을 나가기 전에 오늘 사람을 만날 텐데 주여 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고 그러면 그걸 또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이유인 거죠. 이 세상이 이와 같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 가운데 놓여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율법 아래 놓여있다라는 말,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 가운데 두셨다는 말, 이 세상이 저주거든. 이 세상이 사망 권세거든. 근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동안은 그 안에 저주 안에 율법 아래 놓여서 육체의 연약함이 순간에 죄를 질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한 자들도 미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내 영이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깨어 있으려니까 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귐이 있고 주님과 기도하면서 내 영이 주님께 함께 되는
이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란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 자체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이 마지막 때에는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거짓 사도가 되어지고 거짓 선지자가 되어지고 거짓 교사가 되어지고 거짓 복음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교제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께서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분별시켜 주지 않으면 순간에 내가 미혹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 시험받지 않기 위해서. 둘째,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영으로 주님과 교제되어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죠. 자, 세 번째, 누가복음 21장 36절. 누가복음 21장 36절 타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장차 우리 앞에 당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환란이 있을 수도 있고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걸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능히 피하려면 여기서 피한다는 건 보호함을 받는다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보호함을 받아. 예수님 안에 있으면 피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서만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재난과 고난과 환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환란이 있기 전에 나는 빨리 휴거받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 환란 가운데서도 주님은 능히 피할 길을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피할 산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나.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또 믿음에서 떠나지도 않으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다는 이 지식으로 받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믿는 믿음으로 내가 피해 있어야 앞으로 당할 일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에서 능히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으니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지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도해놓고 나는 거기에 없을 수도 있죠. 그 전도받은 사람은 열심히 충성 속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 모든 인생의 길을 다 갔어요. 제가 어느 날 오늘은 예수님 안에 있지만 내일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떨어지면 여러분은 열심히 예수님과 교제가 하고 있으면 누가 예수님 앞에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된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 사귐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닿을 때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새김질하고 새김질해서 나를 또 그 말씀으로 다시 새김질을 해서 그 말씀에 잡히게 하지 않으면 내일은 잊어버려요. 깨끗이 잊어버려요. 아니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도 주님이 영으로 나한테 여기다 새겨주지 않으면 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새겨주시고 그것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가 말씀을 새김질을 해야 돼요. 소가 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그가 정한 음식이 되어지는 이유예요. 소고기는 괜찮다가 아니라 사실상 소고기는 우리 몸에 그렇게 유익하지는 않다고 의사들은 그러는데 왜 소는 괜찮고 돼지는 안 된다고 했냐. 새김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 먹었으면 이거를 내 안에서 깨달음을 얻은 거를 또 새김질을 해서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의 묵상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늘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피하고 우리 인자가 다시 오셨을 때 그 앞에 능히 서기 위해서 책임질을 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이런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또한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니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신의 성품으로 변화받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가 되어져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서 기뻐하고 감사하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님 안에서 늘 기도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니까 시험에 빠지지도 않고 미혹을 받지도 않고 앞으로 당할 모든 것에서도 피할 길로 주님이 주셔서 잘 보존되어져서 영혼 몸이 보존되어져서 주님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 뜻인데 왜 이것이 하나님 뜻이냐? 바로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감사 속에서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람은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했으면 감사해요? 안 해요. 내가 사무실을 잘 차렸어. 내가 참 지혜가 있어. 내가 참 재주가 있네. 감사 안 해요. 근데 지혜를 주신 이도 예수님이니까 감사. 사무실을 주신 이도 예수님이시니까 감사. 나에게 음식을 맛있게 해도 요 또 손끝에 또 능력을 주셔서 맛있게 했으니까 그것도 감사. 또 나에게 오늘 건강을 주셨으니 그것도 감사. 모든 것을 다 감사로 오늘도 사람들과 만났을 때 좋은 결과를 얻으니 이 또한 감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셨구나.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벌써 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 감사 안 해요. 우리가 항상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 주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자기를 절대 안 높여요. 자기를 높일 수가 없어. 왜? 자기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알거든.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모든 길을 예수님께 의지하고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니까 주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또 주님께 다 감사. 그래서 앞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요게 된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매일 이런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매 순간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매 순간 감사한 거예요. 내가 또 이기게 하셨으니 또 그 은혜 속에서 이겼으니 또 감사. 또 내가 죄를 졌어. 그런데 그 죄에서 내가 또 다시 돌이켜서 또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또 감사. 죄를 져도 감사. 또 좋은 일을 해도 감사. 잘못했어도 감사해요.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날 사랑하시니 감사.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 위축되면 안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절대 위축이 안 되겠죠. 죄를 지면 빨리 예수님께 나아가죠. 이런 사람은 얼마나 좋으세요? 신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나한테 의를 기대하지 않은 하나님. 정말 이렇게 부족한데도 날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를 한없이 배워주시고 내가 잘못하고 또 잘못한데도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괜찮아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 내 안에 오면 돼. 나만 믿으면 돼. 나는 너의 주야. 나는 너의 구원자야. 나는 너의 위로자야. 나는 너의 사랑이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위로받고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고 그러니 모든 게 감사죠.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한 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걸 또 느끼게 해주시니까 감사. 이 어려움을 통해서 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니 감사. 또 이걸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또 맛볼 수 있으니 감사. 온통 감사뿐이죠. 그러니 범사에 감사해요. 여기 범사는 안 좋은 때나 좋은 때나 감사하라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감사가 될 수 있는 건 이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이 어떻게 돼 있으면 감사가 되어지고 아니면 불평이 되어지고 아니 어떻게 다 감사해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 이유를 아시겠죠. 예수의 이름을 주심에 또 감사. 그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정말 그 이름을 가진 자라면 그분과 교제가 있죠. 그 이름을 가진 자라면 그분을 주로 모시죠. 그러니까 그분을 주로 모시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을 가졌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 이름을 가진 자는 그분과 교제를 하게 돼 있고 그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돼 있고 그러니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구한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 끝을 그거를 해서가 아니라 그 이름을 내가 가진 자라면 그분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기 때문에 모든 기도가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게 곧 주의 이름을 가진 자라는 의미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의미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말씀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진 상태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머리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죠. 손가락이 아야 찔렸어. 그러면 여기서 아야 찔린 그 순간에 뇌가 어떻게 해요? 빨리 저 피를 멈춰야 된다 그러고 몸에 지시를 하니까 피가 멈추게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독이 안 들어오게끔 막 방어벽을 쳐요.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그러니까 영혼이 아야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방어벽을 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쾅 부딪혔어. 아야 한 그 순간에 거기서 피가 터지지만 그 피가 더 이상 범위지 않게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힐링의 역사가 있잖아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결국은 낫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 몸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내가 아야 할 때 예수님은 벌써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만 되어지면 그분의 지체만 되어지면 그분과 교제만 되어지면 주님은 내가 미처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즉시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이 되게 하는 거. 그 아들이 되니까 이 아들은 거룩해야 되고 아들은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러려니까 하나님이 우리 향한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매일 우리의 삶이 되어지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걸 율법으로 그렇게 하랬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그분과 교제를 하고 늘 그분 안에서 행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어지시고 나는 그분의 것으로 예수 중심의 삶을 살면 이 일은 자연히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안 될 때도 감사. 왜?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니. 감사하시죠? 힘이 생기십니까?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주 앞에 감사로 기도드리겠습니다.